네, 오늘 통일의 국지사 고 차영 선생님 일주기 축도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29년 4월 16일 평안북도 삭주군 외남면 수령골에서 소작농 허용주 박창경님의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서당에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배우고 학명제 학원 4년 중퇴하셨습니다. 1949년 4월 사리원으로 이동하셔서 38 경기 3여단 직속 공병중대 하사로 7월 개성 숭악산 전투, 10월 해주 음파산 전투 20여일 참가하셨고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1949년 10월 평양 공병 특수학교에 입교하셨습니다. 1950년 4월 졸업 후에 음파산 위대하셨습니다. 1950년 9월 5일 낙동강 도화전투에서 발목 관통상을 입으시기도 했고 대전까지 후퇴 중에 테러 차단으로 11월 도교산에 입산을 하셨습니다. 1951년 1월 지리산으로 이동하셨고 경남유격대 57사단 3연대 작전참모로 8월 순회 기동투쟁 중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1952년 1월 5일 수도산 중환자트에서 피치하셨고 광주 포로수용소를 거쳐서 광주형무소에서 비상사태와 특별조치령과 보안법으로 15년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혈액이 악화되셨고 1965년 5월 31일 대전형무소에서 병사에서 만기 출소하셨습니다. 갱생보고서 9개월 체류 후에 노점 순수례 생활을 하셨습니다. 1967년 39에 같은 노점상을 하셨던 우리 한부자 여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요. 1970년 8월 보안사 유인 설화 사건에 연루되어 재수감되셨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셨습니다. 지역의 많은 통일운동 단체 후배들과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네, 지난해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계셨다면 이번 주한미군 부전기 협정안 국회 비준 동의되지 않도록 우리 젊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 옥살이 중에도 출소 기관원들의 감시와 핍박 속 사회생활에서도 가족들의 따가운 요청 속에서도 늘 동지를 살피고 동지를 위하고 동지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계셨던 선생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인류의 사랑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주통일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 허찬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무수한 영혼들이 마치 우리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고 그렇게도 이리로 오는 길이 멀고도 험했느냐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우리 발길을 가로막았느냐고 돌이켜보면 참으로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반세기 긴 세월이 흘러 그날이 빛은 희미해졌지만 사랑하는 전우들을 읽은 마음이 그날까지 희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정말로 더 이상은 여기 묻어 있는 불행한 영혼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새로운 가옥 실천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외세를 몰아내자고 총을 쐈지. 그 역사 속에 고이 묻어주마. 이제
반백년이 삶을 이미 있게 하자. 내 이끈적인 수십이라는 행이 수십 번 죽으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그 힘은 어디 있다. 그러지 우리 전우희 선후배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은 동지들 그 힘이 나의 뱀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이 아주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호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 보수 세력들은 권력의 향수에 목도같이 추던 그 시기도 이제 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느냐 내가 먼저 가느냐 절대 내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앉은 또 동지들이 저희 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부득부득 먼저 가지 않은 사업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내면 그렇게 하나의 모이나 거의 날조 괴변 그 일상권 그 세력도 이제 서양길에서 같은 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자들도 적어도 먼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제국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벗을 수 있지만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대외적으로 여론에 놓쳐 결국은 물러나고 말 겁니다.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더욱이 국민들 네,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남자 북이 하나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은 하나 여기로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나갑시다. 그날까지 또 그날까지.